네, 단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관리하기도 너무 편하고 생각보다 이미지 변신이 너무 확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제가 패션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3월에 미국을 한 달 동안 다녀오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의 지금까지 한 6월 말까지 정말 쇼핑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한두 벌 샀으려나? 근데 억누르다가 이제 계절이 딱 여름으로 바뀌면서 입을 게 또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몽독자들에게 예쁜 옷 소개를 해드릴 겸 저도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템까지 다 같이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옷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은 액세서리, 신발, 가방 이런 여름 아이템들 위주로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오늘도 보여드릴 게 너무 많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우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신혼 반팔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프닝부터 이걸 입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요즘에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거의 제 교복처럼 입고 있어요. 이게 면이 되게 얇고 뭔가 입은 것 같지 않아서 더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크롭 기장이지만 붙지 않고 약간은 루즈한 벙벙한 핏이라서 조금 나는 크롭티를 입고 싶긴 하지만 통짜 허리다, 좀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요런 핏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팔이 사선으로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뭔가 생기발랄한 그런 느낌을 주고 팔이 확실히 조금 더 얇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 자체가 옅은 하늘색에 이렇게 튀지가 않아서 요즘 같은 여름에 입기 아주 찰떡이에요. 그래서 얘는 진짜 휘뚜루 마뚜루 템이라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 레이브의 핑크색 긴 기장감의 바지고요. 우선 색감이 존예. 이게 쨍한 그런 핑크가 아니라 굉장히 파스텔 톤에 우유를 많이 섞은 듯한 그런 아주 예쁜 베이비 핑크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 반팔티, 기본 나시티 하나에 이것만 입어도 포인트가 돼서 나는 이렇게 룩 자체를 화려하게 입고 싶진 않고 색감으로 좀 포인트 주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입니다. 그리고 기장감이 조금 길고 약간 와이드 핏에 일자로 떨어져서 되게 입었을 때 편안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레이브는 확실히 원단이 좋은 건지 뭔가 바지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입었을 때 몸에 잘 감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신 한 가지 단점은 여기 사타구니 쪽? 여기에 주름이 조금 많이 가요.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모르겠지만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면 주름이 빨리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짠! 요거는 모데스트 무드의 반팔티인데요. 우선 요 브랜드 자체가 가짓수가 많지는 않은데 옷 하나하나에 좀 정성을 드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던 브랜드예요. 어쨌든 요 반팔티는 너무 막 캐주얼하다는 느낌보단 좀 차분하고 약간 단아하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게다가 전체적인 이 컬러 자체가 따뜻한 아이보리에 이 넥라인과 팔 부분의 검정색 요 배색이 되게 뭔가 고급지다는 느낌을 줘요. 게다가 포인트라고 할 게 딱 여기에 작게 들어가 있는 자수 하나라서 나는 뭔가 이렇게 프린트가 크고 컬러감이 돋보이는 것보다 좀 데일리하게 마구잡이로 입을 수 있는 무난한 티셔츠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 원단 자체가 구김이 진짜 안 가고 좀 촉촉하고 톡톡한 느낌? 그래서 옷을 되게 오래 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장점이 팔 부분이 조금 길게 나왔어요. 게다가 여기 검정색 요 디테일이 팔 끝을 한 번 더 잡아줘서 뭔가 팔이 더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티 한 장 갖고 있으면 좀 오랫동안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다음은 요 레이스의 검정 스트링 바지인데요. 사실 요거는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냐면 디자인이나 이 핏감 자체가 호불호가 굉장히 있을 법한 그런 아이거든요. 우선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스럽고 좀 원단 자체가 흐물흐물거리는 되게 자유로운 느낌의 그런 바지예요.
게다가 밴딩이 앞에 없고 이렇게 뒤털이에 있어서 좀 조이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고요. 게다가 저처럼 여름에도 짧은 바지나 치마보다는 이렇게 긴 바지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검정 바지는 더더욱 더워서 안 입잖아요. 근데 얘는 소재가 되게 시원한 편이라 안 더울 순 없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블랙 바지 중에는 소재가 되게 시원한 쪽에 속하는 편이라 그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대신 허리가 되게 커요. 저는 한 25 정도를 입는데 물론 스트링이 있어서 요거를 조여주면 되지만 이게 막 몇 시간 동안 유지를 해주진 않고요. 중간중간에 스트링을 풀었다가 다시 조이고 묶고 조이고 묶고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게다가 기장이 되게 길어요. 사실 그 흐물거림과 그 긴 기장감이 주는 굉장히 유니크한 게 이 바지의 장점인데 나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나에겐 치명적인 단점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막 추천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요거는 잘 고민을 해보시고 직접 가서 착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핏만큼은 굉장히 독보적이다. 다음은 짜잔! 졸기탱. 배색도 졸기탱이고 프린트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들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핑크를 좋아하지 않다가 뭔가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핑크에 살짝 눈이 가면서 이렇게 핑크템들을 조금 모았어요. 완전 핑크까지는 아니고 약간 연보라와 핑크의 그 중간 정도 되는 색감인데 게다가 핑크색 옷에서 흔하게 볼 수 없던 이 진한 이 초록 색감이 너무 포인트가 돼서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넥라인과 팔 부분 끝에 이렇게 초록색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린트 자체가 흔하지 않고 좀 포인트 주기 좋아서 실제로 입었을 때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아주 딱 달라붙는 그런 크롭티가 아니라 크롭인데 살짝 세미크롭? 배꼽 살짝 가릴랑말랑하는 그 정도의 기장감이고 그리고 아주 붙지도 아주 벙벙하지도 않은 그래서 입었을 때 좀 부담스럽게 붙는다거나 막 배에 힘을 많이 주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아주 편안하게 귀엽게 입기 좋은 그런 애예요. 이 앤더슨벨의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 배색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보자마자 이 컬러에 꽂혀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거는 블랙업의 세미 진청 데님인데요. 여러분 이 블랙업이 바지 맛집이란 거 알고 계시나요? 제 키와 체형에 좀 잘 맞는 브랜드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블랙업에서 구매하는 바지마다 거의 다 성공을 해서 이제 블랙업은 조금 믿고 사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아주 짧은 기장의 바지보단 이렇게 5부나 4부의 기장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좀 흔하지 않은 흑청을 골랐는데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고요. 살짝 워싱이 들어가서 좀 톤다운된 그레이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쨍한 데님이 아니라 그 어떤 컬러랑 매치해도 조금 코디하시기가 아마 편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최대 장점은 그 데님만의 뻣뻣한 질감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워요. 약간 이렇게 구겨질 정도로 조금 촉촉하게 부드러운 그런 데님이라서 입었을 때 되게 편하고요. 신축성도 좋아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배쫄림이라던가 뻣뻣해서 살에 쓸린다거나 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것도 이 바지의 아주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그냥 일반 티셔츠 하나 입고 레인부츠만 딱 신어줘도 되게 귀엽게 코디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오브는 위에 셔츠를 입었을 때 또 되게 그런 시크한, 간지나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올 여름에 아주 제가 잘 애용할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이거는 컴프렌치의 흰색 나시인데요. 이거는 정말 배꼽이 드러나는 그런 짧은 기장의 크롭 나시인데 사실 저는 딱 달라붙는 나시는 좀 부담스러워서 잘 못 입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산 이유는 우선 소재 자체가 이렇게 보면 니트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면과 나일론 합성 소재인데 보풀이 절대 일어나지 않은 약간 까슬까슬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몸에 붙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고 여기 어깨끈 보면 되게 도톰한 거 보이죠? 왜 우리 너무 얇은 끝나시 보면 너무 막 다 드러나는 것 같고 좀 뭔가 가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양쪽 어깨끈이 굉장히 넓고 게다가 많이 파이지 않은 일자로 떨어지는 스퀘어 넥라인이라서 이것도 제가 생각한 부담스럽지 않은 나시의 기준에 부합돼서 이것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런 흰색 나시는 여름에 하나쯤 있으면 그냥 기본템으로 막 돌려입을 수 있고 약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셔츠를 입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디하면 좋을 만능템이라서 이것도 보여드렸어요.
인사일런스의 나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앞전에 말한 제가 생각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나시의 기준에 전부 다 부합되는 그런인데요. 얘도 약간 까슬까슬 고슬고슬하게 몸에 붙지 않는 소재라서 그리고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이 두꺼운 어깨 라인에 많이 파이지 않은 스퀘어 넥라인 딱 이런 디자인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크롭 기장이 아니라서 그냥 빼서 입어도 예쁘고 그냥 너입해서 얘도 예쁘고 아무튼 나시만 입고 다니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저한테도 이런 디자인은 아주 딱 좋고요. 게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톤 다운된 블루 컬러. 그냥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내 색깔이다 하고 바로 집어왔거든요. 제가 왜 앞전에 셔츠랑 코디하면 예뻐요 라고 했던 제품들 기억나시죠? 제가 바로 말했던 그 셔츠가 이 제품인데요. 얘도 블랙업 제품인데 보면은 한 30% 정도 비치는 이런 시스루 셔츠인데요. 사실 여름에 너무 두꺼운 셔츠를 입는 거는 저는 또 열이 많아서 그건 조금 힘들고 대신에 이렇게 아주 가볍고 얇은 이런 셔츠가 저한테는 딱이거든요. 우선 셔츠 자체가 약간 팍팍 떨어지지 않고 좀 하늘하늘 흐물흐물 거리는 소재라서 엉덩이 예쁘게 덮어주면서 뭔가 나는 나시만 입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나는 짧은 바지나 치마만 입기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이 셔츠 하나 살짝 걸쳐주면 부담스러움은 줄이면서 또 동시에 멋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텍스처 자체가 뭔가 그냥 일반 시스루 그런 셔츠가 아니라 되게 한지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텍스처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처 덕분에 셔츠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거 하나만 걸쳐도 전체적으로 되게 센스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름 셔츠 하나 찾고 계셨던 분들은 저 이 제품 완전 추천드려요. 다음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바지 맛집 블랙업의 화이트 데님인데요. 또 여름 하면은 화이트 데님이 빠질 수 없으니까 기가 막힌 놈으로 골라왔고요. 우선 신축성이 좋고 진짜 부드러워요. 얘도 가볍고 까칠한 느낌이 안 나서 입었을 때 딱 다리에 감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역시 블랙업은 뭐다? 바지 맛집이다. 그리고 핏 자체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일자로 쫙 떨어져서 되게 어디든 코디하기 좋고요. 특히나 얘는 신발 위로 살짝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는 샌들이나 뭐 구두 이런 것보다는 일반 운동화랑 매치했을 때 가장 예쁘게 캐주얼하게 표현이 되는 애라서 아주 잘 입고 있고요. 하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아무래도 좀 소재가 얇다 보니까 비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이트 팬츠 입으실 때는 꼭 스킨톤에 속옷 착용하는 거 우리 잊지 말자고요. 다음은 짠! 이거는 그로브의 핑크 폴로 티셔츠인데요. 아직 저의 핑크 사랑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선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살짝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던 이유가 이게 재질이 수건 같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건 같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했는데 근데 진짜 실제로 받아보니까 얇은 핸드타올 재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도톰해서 혹시 나는 더위를 좀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한여름에 이거를 입으라고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컬러가 미쳤다. 이게 완전 핑크까진 아니고 또 핑크에 살짝 보랏빛이 도는 그런 쨍한 핑크거든요. 그래서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사실 저는 이런 카라 티셔츠는 뭔가 저의 분위기나 저의 체형에 어울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잘 안 사던 편이었는데 오히려 너무 딱딱한 느낌이 나게 얇은 카라가 아니라 조금 카라가 두껍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었을 때 그 항상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 카라 부분이 전혀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프리사이즈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생각보다 조금 폭이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벙벙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꼭 그 상세 치수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색감이 다 해버린 그런 티셔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제품이에요. 짠! 정말 제 취향 한결같지 않나요? 이 여름에도 긴 바지를 고수하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여름에도 아 나이가 점점 들어서인가? 이렇게 긴 바지가 뭔가 더 저는 멋있고 편하더라고요. 얘는 핀턱이 잡혀있는 아주 얇은 소재의 팬츠인데요.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걸을 때마다 약간 조금 이렇게 멋있는 느낌의 그런 얇은 팬츠거든요. 사실 여름에는 아주 더운 컬러들보다는 화이트 이런 아이보리 컬러를 되게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해봤는데 얘가 소재 자체가 여름에 입기 너무 시원하고요.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와이드핏의 팬츠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화이트 팬츠도 그렇고 이런 밝은 팬츠들은 아무래도 비침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 얘는 비쳐요. 그래서 꼭 스킨톤의 속옷에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핀턱이 잡혀 있고 사이드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조금 잘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하나 갖고 있으면 얘도 휘뚜루마뚜루 아무템이랑 같이 코디하기 정말 편하니까 한 개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패션 하울이 끝났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여름 패션 하울 찍어봤는데 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잊고 살았던 그 쇼핑 본능을 조금 깨우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다음 영상은 액세서리나 뭐 가방, 신발, 그리고 모자 요런 쪽을 이렇게 꾸려서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 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